산청의 한센인 복지시설인 성심원 어르신들이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평균 연령 70대, 한센인 마지막 세대 어르신들이 겪어온 삶과 애환이 시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성심원에서 생활하는 한센인과 봉사자들이 시집을 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버려도 세상은 인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오. 평생 문학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던 70살의 어르신이 인생의 종착역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세상의 외면 속에서 살아온 서름과 눈물로 견뎌온 세월이 시로 승화됐습니다. 내 마음 다 표현 못한 게 아쉬울 때도 있고 그만큼 기분이 좋습니다. 시집 장단 없어도 우린 광대처럼 춤을 추었다는 7, 80대 한센인과 자원봉사자 9명이 쓴 시 51편이 실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 치유 모임을 통해 필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은 시를 말로 받아줬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그동안 쓴 시를 한 권의 시집으로 엮었습니다. 손가락이 휘고 문드러져서 출판 기념회에서 서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은 힘들었지만 이제 시는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내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또 그런 훌륭한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집 판매 수익금은 전액 성심원에 기부돼 한센인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